신약의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 입장하십니다. 1984년 경기도 과천에서 처음 문을 연 이래 올해로 36년째 신천지를 이끌어온 이만희 씨. 신도들에게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이만희 총회장 안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라고 그분 옷자락 한 분이라도 또 지나갈 때 잡아보면 내 병이 다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입장하면 막 정신을 놓고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울면서 막 가수를 치고 이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는 듯한. 할아버지께서 제목을 꼬시고 다시 빛이 자기 며느리에게 비추었다 하여 이름을 미리 지어줬는데 일만 만자 빛날 희자로 해서 완전한 어두움이 없는 그러한 이름으로 진다여 지었답니다. 신천지 행사에 그의 이름 희자와 그가 태어난 생년월일이 카드 섹션으로 기념될 만큼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 씨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 씨의 일대기가 드라마로 제작돼 신도들에게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고향 청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일화와 신천지를 만든 과정이 전부 사실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달기가 참으로 꿀 같도다. 그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말씀을 이제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구타도 당하고 뭐 우물가에 던져져서 막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지켜낸 말씀이다. 신의 계시를 받았을 때 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피해 혈서를 쓴 사람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근거로 조건부 종말론을 만든 이만희 씨. 전도관 신앙촌에 가서 박태선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었는데 그 박태선 교주한테서 일단 한 8년 정도 배웠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장막성전이라고 80년 쯤에 사이비 종교 소탁령에 의해서 사라진 장막성전에서 네. 머무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통일교에서 나온 신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해서 거기서 한 2, 3년 정도 통일교에 대한 것을 또 배웁니다. 이 사람은 5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왕가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1931년 저 시골 농가의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 아들이죠. 우리는 그분이 무식할수록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봐라, 글자도 잘 모르시고 저렇게 무지한 저분한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신도들이 그를 하나님이 정한 목자로 합리화하는 사이 그는 계속해서 기행에 가까운 행적들을 이어갑니다. 최후의 만찬을 재현한 것도 그중 하나. 그러면 네가 재림 예수냐라고 하면 또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는데 정작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처럼 백마도 탔습니다. 신천지에는 그를 찬양하는 찬송가까지 있습니다. 이만희 씨의 의식 상태는 195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중반 그 사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사람들한테 드레스 코드를 규정합니다. 위에는 흰 옷, 밑에 하의는 검은색, 넥타이를 항상 왕족을 상징하는 황금색 노란 넥타이를 즐겨 맨다든가.
요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완전 격리 아니면 반격리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게 되는 시간이 무지하게 많아요. 신도들의 의식과 인지 수준을 높이지 않으려고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신천지 용어로는 침 맞는다 그러죠. 인터넷 침 맞으면 안 돼. 기독교 언론 침. 피수첩도 중요한 침 중에 하나죠. 뭐 MBC 절대 보지 마. 피수첩 같은 거 보면 안 돼. 평화의 울림으로 전 세계를 뿐만 아니라 신도들에겐 끊임없이 과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대형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신도들입니다. 진짜 힘들어. 저 나중에 수행 맞으면서 했어요. 그때 콩팥이 다 망가져가지고 항생제를 달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할 수만 있다면 기저귀도 차서 자리를 지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는 게 가장 최선이죠. 물도 최대한 안 마시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카드 섹션. 평화의 모습을 이뤄내는 이만희의 그런 장면을 연습하는 거였는데 네, 눈동자에 있었었나 봐요, 누군가가. 선생님 눈이 빨갛게 될 거냐고. 너를 총괄하시는 분이 막 되게 화냈어요. 지금 선생님 눈이 빨갛게 되시는 거지 가십니까? 9월 18일 이런 대규모 행사는 신도들을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계로 통하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이자 그때는 정말 눈물 났고 울기도 했고 감동받아서 신천지가 말하는 역사적 반전의 사건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세계가 알아주는구나. 계시록에 말하는 것들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등, 중등, 고등의 말씀을 2017년에는 갑자기 14만 4천 명을 성적으로 뽑겠다며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혹여 14만 4천 명에서 탈락할세라 신도들은 매 순간 긴장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진짜 그거 12지파가 동시에 진짜 그걸 영상으로 다 띄우거든요. 아, 시험 치는 모습? 예, 예, 그러니까 시험지 나눠주는 모습 앞에서 쭉! 효! 하면 나눠주고 우리는 탁! 받아가 아멘!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받고 그것도 절도 있게 양복 쫙! 남자, 여자 무슨 병호같이 양복 다 빼고 전 세계를 돌며 전도에 힘쓰고 있다는 이만희 씨. 그는 설교 때마다 신도들에게 전도를 강조합니다. 노력을 하면 하늘도 도와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데 얼마나 노력했기에 예? 이 사람들 그렇게 많은 수를 전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노력 안 하는데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만희가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한 일화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요. 바쁘게 일하기 위해서 신발을 10mm 이상 크게 신는다. 신발 신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라면 국물로 며칠을 드신다. 신도들에게 알려진 바와 달리 이만희 씨는 주로 이곳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낚시로 소일을 하고 정원을 가꾸는 게 낙이라는 이만희 씨. 교회에 관한 일도 측근들이 직접 이곳에 와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성도 학생 유년이 205명. 감염 사태 이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만희 씨가 갑자기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대뜸 국민들에게 절부터 하는 이만희 씨. 옛날에 왕거이라는 그 왕은 병이 돌아서 무릎을 꿇고 그 계적의 왕에게 절을 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구해와서 먹여서 다 고친 바가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왕국의 신도들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그는 손인사를 남긴 채 자신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